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. 박효신 씨의 무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. 박효신 씨. 네, 안녕하세요. 박효신 네. 씨입니다, 여러분.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너무 좋죠? 박효신 씨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? 아, 감사합니다. 네. 어, 지금 이거 알아들었어요? 네, 얼굴 잘생겼다. 아. 아,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까 어디가 좋아니까 아버지 안녕하세요. 이렇게밖에 안 들리던데. 아주 그 잘생겼다는 얘기는 잘 들려요. 어... 네. 죄송합니다. 아니 그 저 얼마 전에 TV 봤는데 네. 그 장나라 씨가 네. 자신의 이상형은 박효신이다. 네.
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는데. 아 진짜요? 또 장나라 씨가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거든요. 아 지금요? 뭐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? 친구거든요. 아 장나라 씨하고 친구예요? 예, 저 장나라 씨하고 되게 친구예요. 동갑내기인데요. 예. 고마워. 예. 나도 느끼했나요? 예,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. 예. 친구로 진짜 저는 모르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두 분이. 아 친구인데요. 예. 예. 나는 참 되게 예. 밝고요 귀엽고 그래요. 예. 둘이 동갑이에요? 네. 어. 제가 조금 더 오빠 같죠. 그래서. 네.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. 네. 지난주에 이승환 씨 나왔을 때 이승환 씨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그 좀 이렇게 아주 재밌는 질문. 네. 제가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하는 단답형. 예. 예. 그걸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오늘 출연진 중에 박효진 씨한테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고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. 어렵나요? 아니 되게 쉬워요. 되게 쉽네요. 예. 정말 유치하리만큼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네. 아주 간단하게 뭐 생각 깊게 하지 마시고 네.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 짧은 질문 안에 이승환 씨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. 아 예.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. 예, 예. 예. 이승환 씨에 대해서 아,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거든요. 네. 오늘 박효진 씨한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기대 많이 되시죠? 네. 좀 긴장되네요. 아니 질문 되게 쉬워요. 네. 예. 진짜 쉽네. 자,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. 네. 최근에 본 가장 야한 영화는? 이투마마요. 예. 네. 뭐요? 이투마마요. 네. 무인도에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져가시겠습니까? 노래요. 노래? 예. 네. 사람이 좀 가식적. 자, 다음.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. 크리스마스 때요? 예. 키스요. 다음 크리스마스 때 만나. 다음에 자신의 네. 콤플렉스. 아 입이요. 입? 예. 왜요? 이렇게 조금 이게 좀 돌출형이잖아요. 아. 예. 그래서 이렇게 가리면 조금 괜찮은데요. 예. 이렇게 하면 조금. 예. 다들 그 가만 계시는 거 동의하시나 봐요. 아니 제가 원래 코였는데요. 예. 예. 진짜 코였어요 원래는요. 학교 다닐 때는요. 이렇게 제가 살짝 올라갔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막 수술한 것 같다고 예, 그래가지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. 예. 예. 자, 첫 경험은? 첫 경험 없어요. 예. 내가 뭘 무슨 첫 경험을 물어보는 거야? 아,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거? 아니, 키스 이런 거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? 어? 키스 뭐 아니 키스가 없... 아니 난 방송 첫 경험 언제 했냐고 이상한 생각?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. 네. 마지막 질문. 네.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?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요. 아... 네. 아무 이렇게, 조건 없이. 아무 조건 없이. 네. 이렇게 해서 질문을 끝내보았습니다. 아 이거는 오히려 제가 이게 질문을 제가 윤도현 씨께 해야 될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떤 거 이거? 예 네, 원초적이었어요. 예 네, 되게 원초적이죠. 예 네. 네. 이게 사실 그 지난 주에는 이승환 씨가 네.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좀 인생 경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분한테 장래 희망은 이런 거 물어보고 했었거든요. 아, 네. 근데 저는 예 네. 저 이제 꽃 피울 나이인데요. 네. 예. 저 이런 거 경험을 못 해봐서 진짜 대답하기 곤란했었어요. 아까 자꾸 네. 첫 경험이 생각나가지고. 네. 예. 야, 이거 진짜 자주 안 쓰려 그랬는데 네. 어쩔 수 없습니다. 예. 자! 그러면은 네. 이제는 이제 아주 질문을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. 네, 예. 감사합니다. 예. 근데, 솔직했나요? 예, 솔직했어요. 솔직했죠? 네.
박효신 씨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예요. 되게 감사합니다. 귀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나이에 비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어른스럽기도 하고요.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 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예, 맞다고 막 객석에서 얘기해주시네요. 자, 그럼 박효신 씨 노래를 좀 더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? 아, 제가 좋아하는 팝송 한 곡 중에 100 Ways라는 노래하고요. 네. 예, 그리고 제 히트곡 한 곡. 예. 예, 유일하게 갖고 있는 히트곡 한 곡 더 들려드릴 거예요. 네. 좋아하는 팝을 먼저 부르고. 네. 그리고 히트곡. 네. 예.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다시 내게 힘겹게 꺼내놓은 네 마지막 얘기 내 곁에 있기에 너무 닮지 못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별뿐이라고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걸 도무지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서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걸 저기 여기 오는데 네. 박균 씨의 코디네이터께서 네. 전 처음에 저를 이렇게 티슈를 주길래 왜 나한테 티슈를 줄까? 네. 박균 씨 땀 좀 닦고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. 아니 그 기왕이면 TV에 이쁘게 나가는 게 좋으니까 또 땀 닦고. 감사합니다. 네. 예. 닦았습니다. 지금 그 부른 노래 제목이 아주 100 ways라는 노래하고요. 예. 해줄 수 없는 일. 해줄 수 없는 일. 예. 이 노래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. 그 박효진 씨가 사랑 경험이 무지 많은 것 같고 막 아픔이랑 아픔은 다 겪고 본 사람 같고 네. 막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나이도 되게 어리고 아까는 키스도 안 해봤다고 했는데 네. 정말 정말 깜찍한 대답이었죠? 네. 했어요, 했어요. 아니요. 예. 네. 네. 했어요? 아니 뽀뽀는 해봤어요. 네.
아, 뽀뽀하고 키스하고 뭐가 달라요? 그쵸. 아, 진짜 깜찍한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은 네. 그 이런 노래 부를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감정이 좀 그런 사랑에 대한 감정이 좀 있어야 네. 더 진하게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거예요, 그럼? 그냥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예. 예, 어떤 사랑을 할까. 예, 생각하고 있고요. 진짜 아직까지는 예. 되게 가슴 아파보고요. 네. 그런 사랑은 예, 못 해봤어요. 아직까진 예. 가슴이 막 저리고 막 애여오고 이런 사랑은 아직 네. 못해봤군요. 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. 예. 제가 고3 때 데뷔했잖아요. 예, 고3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되게 그 예. 진짜로 학교 다닐 때 되게 조용하고 예. 예, 그냥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. 예, 예 그러다 보니까 예, 그때 그래도 고3 때면 네. 조금은 놀 줄 알아야지 사귀고 예. 그러잖아요. 예. 놀 줄 아는데 사귀지 못했어요.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. 하여튼 박효진 씨가 네. 주로 슬픈 노래를 네. 참 많이 하시는데 네.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또 리듬감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. 아니에요. 고로 리듬감이 뛰어난 분들은 선천적으로 춤을 잘 춰요. 네. 아니, 근데 그러니까 춤을 잘 춘다는 것이 꼭 그 이렇게 뭐 무용을 직접 전공하신 분들처럼 네.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리듬을 탈 줄 알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겹게 보일 수 있거든요. 네. 콘서트 때는 춤추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. 콘서트 때는 네. 예, 이제 제가 아무래도 콘서트니까 안 보였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예. 예, 춤도 추고요. 예, 예 춤춰요. 사실 이럴 예. 예. 이럴 때는요 원래 좀 쑥스럽거든요. 안 하던 거 하려면 이럴 때는 객석에서 그런 거 있죠. 아주 간단합니다. 뭐 해봐라, 해봐 뭐 이런 거 하면은 안 하기가 참 민망하죠. 근데 진짜요 제가요 예. 제 러브레터만 나오면 이렇게 떨려가지고 제대로 예. 출 수 있나 모르겠어요. 에이 뭐 어때요. 근데요 진짜 잘 추는 춤이 아니거든요. 예, 우리 어차피 기대 안 하고 봐요. 그리고 부담 없이. 그리고 콘서트장에서는 예. 지금보다 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예. 디테일하게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데 오늘 해서 망가지면 큰일 났는데요. 에이 괜찮아요. 제가 옆에서 좀 도와줄게요. 그러면 그러면 제가 요즘에 콘서트 때문에요. 예, 예. 조금 배우는 거 조금 쳐볼게요. 아유 좋죠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사실요 제가요 지금요 이거보다는 조금 잘 출 수 있는데요 예. 구두 신어서 못 추겠어요. 아 네, 이런 거 말고요. 그래요? 이런 거 말고요. 예 이렇게 하다가요 예 순간적으로 옆에 비가 있는 줄 알았어요. 아 잘했죠. 네. 구두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그러면 구두를 뺄게요 지금. 아, 네, 박수 주세요, 여러분. 예. 감사합니다. 야, 땀 나네요. 아니 근데 이렇게 이 몸매가 괜찮으니까 뭘 해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예. 아, 아까 매니저 형이 잘하라고 그랬는데. 잘했어요, 지금 잘했죠? 예. 네, 다음에는 잘했어요. 제가 힙합 바지에 운동화 신고, 예, 예, 한번 나와서 제대로 한번. 맞아요. 예. 해보겠습니다. 네. 춤출 때는 이 복장도 중요해요. 네. 복장이 일단 편안하고 간편해야 더 날렵하게 네. 출 수가 있죠. 그쵸. 그 박효진 씨가 아까 고3 때 데뷔했다고 했는데 네. 그땐 사실 그 R&B 음악 하는 가수분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었어요. 그죠? 네, 그때는 지금 한 4년 횟수로 4년 전이잖아요. 네. 근데 진짜 없었을 때였어요.
예, 그때 이기찬 선배님하고요. 예. 그리고 김주한 선배님. 예, 이 정도 계실 때라고 생각하고. 지금 R&B 가수들이 무지 많거든요. 예.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가면서 놀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. 진짜 네. R&B 음악이 그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. 네. 그 또 요즘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. 그러면 막 이렇게 애들이 파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뭐 되게 너무 시간이 빨리 빠른 안, 시간 안에 이렇게 네. R&B가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은데요. 네.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편한 입장이 되신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되게 좋고요. 그래서 네. 근데 저는 R&B보다 소울 음악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. 그 저기 박현 씨 그 이 음성에는 소울이 이렇게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네, 소울을 좀 더 네. 좋아해요. 그래서 그 소울 음악은 저도 참 좋아해요. 네. 근데요, 그 윤도현 씨가요 노래 네. 이렇게 들어보면요, 네. 그 락에도 약간의 그런 애드립도 있고, 네. 그 되게 저는 들으면서 그 저도 이렇게 따라 부르고 그러거든요. 어. 네, 네. 다 잘하시, 진짜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럼 제 노래를 막 따라 불러요? 네. 말 잘못 꺼낸 거 아시죠? 예? 네? 아니요, 뭐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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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널 만나면 야. 수수한 내 모습에. 오. 이야, 네. 앞으로는요, 네. 부르지 마세요. 나보다 난 것 같아. 아, 아유, 더 잘하시죠. 이야, 저도 박규진 씨 노래. 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. 아니, 저는. 그, 오늘 부른 노래 중에 그, 네. 아무것도 그, 거 있죠. 아, 해줄 수 없는 노래. 네. 네. 아무것도. 네. 거기.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. 네. 진짜 네. 목소리가 멋있으시니까요. 네, 아무 노래나 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네, 아니, 네. 아, 박효진 씨 저기 저는 남들이 안 볼 때 혼자서 박효진 씨 모창을 하곤 했었어요. 아, 전 노래만 가면 선배니까. 아, 그래요? 네. 네. 얼마 전에 네. 지금 R&B 얘기했는데 네. 그래서 R&B 특집을 했었었어요, 저희 러브레터. 아, 저 봤어요. 아, 보셨어요? 예, 예. 그때 박하이비 씨랑 네. JK 김동욱 씨, 예, 예. 김조한 씨. 예, 예, 봤어요. 근데 박효진 씨가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. 예. 그럼 그랬어요? 저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요. 아니 네, 아마 그때는 예. 제가 이제 앨범이 나온 지 제가 지금 두 달 이제 넘었거든요. 예. 예. 그래서 하여튼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박효진 씨가 또 없으면은 R&B 특집 좀 섭섭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낸 게 그럼 2탄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. 아, 좋죠. 예. 예. 그래서 R&B 특집 2탄을 만들 텐데 그때는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. 불러주시면 예. 꼭 나오겠습니다. 아, 무조건 나와주셔야 됩니다. 예. 혹시 그때 그 같이 나오고 싶은 가수분들 있으세요? 같이 나오고 싶은 예. 가수요? 뭐 듀엣을 하고 싶거나. 예? 장난씨요? 좋죠. 아, 장난씨도 뭐 괜찮고요. 예. 저 N도 되게 좋고요. N. 예, 뭐 박정현 선배님도 되게 좋고. 박정현 씨. 예. 박정현 씨가 그때 안 나왔었으니까 그때 아마 같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네. 혹시 그러면 그때 지금 아직 R&B 특집은 아니지만 네. R&B 특집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네. 그때 이 노래 이런 노래 부르면 좋겠다 하는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시죠. 아, 이런 예. 노래요? 네. 제 노래 중에요? 예. 예. 제 이번 3주 앨범 중에 나비의 겨울이란 예, 노래 들려드려요. 예. 감사합니다. 박효진 씨 노래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쉬우면 볼 수 없을 텐데 조금만 천천히 일어나주겠니 마지막 그 담배를 다 피울 때까지만 부탁이야 조금만 더 너를 볼 수 있게 Oh, no.